저는 남편과 30살에 만나 3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부터 저와 남편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러 아랍으로 가는 첫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약속 장소에 나와 있더라고요.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는 원래 이런 거 어른들이랑 같이 보는 거야. 어른들이 옆에서 봐줘야지 라고 하셔서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의 예산보다 훨씬 넘는 가격의 집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남편도 아무 말을 안 하길래 내가 남편한테 슬쩍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여기 너무 비싸지 않아? 좀 이따 얘기하자.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 라고 하길래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알아보다가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저 남편이 함께 차에 타 있는데 시어머니는 들떠서는 아들, 너도 알지? 엄마 친구들. 미영애미 딸은 여기 부근에 30평짜리 집을 하나 했고 전호애미 아들은 저쪽 강 쪽에 신혼집 하나 했다고 하더라. 라면서 계속 어머님 친구들 며느리들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짝 괜히 비교당하는 기분이라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일단 예비 시어머니를 먼저 집에 데려다 드리고 저희는 둘이 데이트 겸 그날 본 집들에 대해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신 뒤 저와 남편은 집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아까 그 집은 좀 비싸지 않아? 우리 그거 사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 더 많이 해야 해. 나도 알아.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 집이고 전세집이지만 우리가 사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도 좋아하는 눈치였고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 어깨에 당당하게 필 수 있도록 해준 날이 별로 없어서 이 집으로라도 한 번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 알잖아. 자기도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얼마나 속썩으셨는지. 남편 말대로 남편은 어릴 적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한 적은 없었지만 노는 것을 하도 좋아해서 가출도 여러 번 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켜서 어머님이 매일같이 사과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철이 들고 난 뒤 어머니한테 더 열심히 잘해드리려는 경향이 있었고 저도 그 점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몇 달 며칠을 집 문제로 얘기를 나눈 끝에 조금은 부담이 되지만 좋은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싱글벙글 하시며 이곳저곳에 자랑을 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니 그래도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된 저희는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예쁘게 꾸미고 잘 지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지 3년 정도 지나다 보니 아이 계획도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대출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아직까지는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남편이 항상 이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다 라고 하며 계속 피해왔습니다. 저도 남편처럼 아이가 너무 가지고 싶었고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돈이라는 게 저희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돈 관련 문제에 더욱 예민해지게 되었는데 큰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핸드폰 결제 내역을 보니 제가 모르는 구매 내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워낙 돈 문제에 관련하여 예민해져 있던 상황에 한두 개도 아니라 큰 금액이 몇 개씩이나 찍혀 있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혹시 이 사람이 바람이라도 피나 싶어 손이 덜덜 떨려서 남편에게 달려가 당장 말하라고 닥달을 하니 그제서야 실토를 하더라고요. 사실 바람핀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했던 물건들을 좀 사드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바뀌어있던 가전제품들, 시어머니의 새 옷들 전부 남편이 몰래 결제를 해준 것이었어요. 부모님한테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저한테까지 비밀로 하고 한두 번도 아니라 거의 열 번도 넘게 몇십 몇백만 원을 쓴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 전에 분명 시댁이나 친정에 뭘 사드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상의하고 구매하기로 했었고 심지어 저희는 시댁하고 친정에 용돈도 달마다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판 싸우고 다시는 몰래 뭐 해드리지 않기로 약속한 뒤 상황이 종료되었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시댁 제삿날이 와서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시댁 냉장고가 바뀌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냉장고 바뀌었네요 했더니 거기서 눈치도 없는 시어머니 저에게 아 맞다 고맙다고 하는 걸 까먹었네 고마워 그런데 형진이가 시영이 너도 이번에 이 냉장고 사는 거 도와줬다고 그러더니 생색 내려고 말 꺼내는 거야? 어찌되든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거기서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기분 좋게 시댁에 있기가 어려워 남편에게 빨리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평소보다 일찍 시댁에서 나온 저희는 집에 도착했고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야 지금 뭐야?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니 냉장고 바꿔드려? 분위기 파악도 못했는지 들떠서 저에게 미안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너가 도와줬다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되게 좋아하더라. 너 나 덕분에 점수 딴 거야 하면서 신나게 말하더군요.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해? 점수를 따든 말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고. 그때 이후로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아니 그래도 엄마가 계속 갖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떡해. 한 번만 용서해주라 하면서 애교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들 부모님한테 좋은 거 드리고 싶고 용돈도 턱턱 입금해드리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저는 뭐 안 그러고 싶어서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지도 못하고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가는 거 아닌데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야 너는 니네 엄마 아빠만 생각하냐?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100씩 입금해드리고 가전제품 사드리는 거 안 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부모님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싶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가구도 바꿔드리고 싶어. 너 친정에 김치냉장고 고장나서 며칠 전에 김치 싹 다 내다 버린 것도 모르고 있지? 그러면서 너는 니네 엄마 바꾼 지 2년도 안 된 그 멀쩡한 냉장고도 어머님이 바꿔달라고 얘기하니까 딱 사드리고 나는 우리 엄마 고장난 김치냉장고도 못 바꿔드리는데 그거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기는 해? 너 말 참 서운하게 한다. 그럼 엄마가 바꿔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응 엄마 시영이가 이거 절대로 해주지 말래요. 싫어요 못해줘요 라고 하길 바라는 거야?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 대출 다 갚을 때까지만 참고 그 뒤에 부모님들 챙겨드리기로 약속했는데 너가 계속 너네 집만 챙기면 우리는 언제 이 빚들 다 갚고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 그거 이기적인 거야. 그리고 어머니도 그래. 우리 뻔히 대출 낀 집에서 사는 거 아시면서 왜 계속 너한테 사달라고 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엄마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야, 너 그냥 솔직하게 너네 부모님 하나도 안 챙기고 우리 엄마만 챙겨서 기분 나쁘다고 말해. 괜한 대출 얘기, 빚 얘기 꺼내지 말고. 하, 너 진짜 말 안 통한다. 너 아빠 되고 싶다고 했지? 나중에 애 낳고 나면 어떻게 살 건데? 애 낳고 나면 기저귀 값에, 분유 값에, 애 옷은 얼마나 비싼 줄 알기나 해? 그리고 나중에 애 크면 학원비부터 가방, 신발 다 어떻게 할 건데? 요새는 싼 거 사서 입히면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왕따당한데 너는 맨날 아무 생각도 없이 아빠 되고 싶다. 우리 닮은 아이 하나 보고 싶다 얘기하는 거겠지만 난 너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착잡하고 알기나 하니? 나도 너처럼 철없이 행동해보고 싶다. 라고 한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은 안방이 아닌 거실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먼저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폰을 보니 남편에게서 장문으로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밤동안 생각해보니까 너가 충분히 서운했을 것 같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 그리고 너가 아이 계획에 대해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네. 어제 일로 내가 많이 철이 없었다는 게 느껴졌어. 엄마한테는 내가 말 잘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볼게. 우리 빚도 빨리 갚아서 너랑 나 나중에 태어날 아이까지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라고 와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나니 화도 어느 정도 가라앉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싸워본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걱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사이는 괜찮아졌고 2주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진짜 문제는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라는 걸 느끼게 됐네요. 너 지금 바쁘니? 아니다. 바빠도 들어라. 아, 어머니 왜 전화하셨어요? 너 형진이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내가 하는 말마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는 거냐? 내가 힘들게 키워낸 내 아들한테 이제서야 좀 요구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가짜는 별망할 거면 그만하고 형진이한테 제대로 말해. 솔직히 어머니도 저희 대출 끼고 이집 힘들게 산거 아시잖아요. 아직 3분의 1밖에 못 갚았는데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다 들어드리다 보면 저희 나중에 애도 못 키워요. 야, 그건 네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고. 괜한 핑곗거리 대고 있네. 어머니, 저희 솔직히 이 집보다 작은 곳으로 가려고 한거 어머님이 이집 아니면 결혼 못 시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이 집으로 결정하게 된 거잖아요. 솔직히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갔으면 더 여유로웠을 거예요. 형진이랑 저도 지금보다 덜 부딪혔을 거고요. 지금 그 말은 내가 너네한테 부담을 안겨줬고 거기에다가 사위까지 갈라놨다 이거야? 어머머머, 너말 웃기게 한다. 지금 시애미한테 하는 말이 그게 뭐야? 맞잖아요. 저희는 원래 이렇게 큰집 오기 싫었어요. 어머님이 미영애미 딸은, 전호애미 아들은 서울에 몇 평짜리 집을 샀더라. 여기보다 내려가면 기죽는다 식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그래, 우리가 조금 무리해서라도 어머님 귀 살려드리자 하고 들어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희 집들이 할 때도 친척분들 앞에서 어깨 펴고 얘기하시라고 무리해서 온 거라고요. 야, 너네도 좋다 좋다 할땐 언제고 갑자기 내 탓이라고 하는 거야? 잘 모르시겠으면 어머니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희가 이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고 결정한 일인지 직접 들으시면 이제야 좀 아시겠네요. 라고 한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너 지금 당장 결정해. 어머니한테 계속 물건 몰래 사들이고 나랑 이혼할래? 아니면 어머니한테 똑바로 네 의견 전하고 나랑 계속 살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말에 당황한 남편은, 갑자기 무슨 말이야? 왜 내가 너랑 이혼해? 내가 이젠 절대로 엄마한테 몰래 안 해드릴게. 정말로. 며칠 전에 약속했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어머니한테 너가 똑바로 얘기해. 방금 전에도 어머니 나한테 전화하셔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슬렸길래 너가 그렇게 나오냐고 물어보시더라. 나 어머님이 또 이런 전화 하시면 진짜 너랑 나랑 끝이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남편에게서, 내가 엄마한테 말 잘해놨어. 이젠 이런 일 없을 거야. 걱정 마. 내가 이젠 다시 몰래 그러지 않을게.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와 있더군요. 어차피 그때는 퇴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답장은 하지 않고 일이 끝나자마자 집에 갔습니다. 집에는 제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왔어요. 제가 아직도 많이 화가 나 있다고 생각했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젠 다신 그러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곤 저희는 이제 상황이 종료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저희는 화해를 하고 야식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갑자기 울리더군요. 혹시 배달원이 뭘 두고 간 건가 싶어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 들어오시자마자 절 밀치시면서, 야,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냐? 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겠어? 라고 하시더군요. 큰 소리를 듣고 거실에서 현관 쪽으로 온 남편은 곧바로 절 자기 몸 뒤로 보내고 시어머니를 말려주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지금 시간 늦었어. 우선 집에 가. 내일 얘기해. 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그런 남편에게, 너가 제일 서운해. 넌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어? 네 애미보다 와이프가 먼저다 이거야? 하더군요. 남편은, 그게 아니잖아. 엄마, 내일 얘기하자고요. 그만해요, 진짜. 하는데도 시어머니가 계속 난리를 치니 남편이 화가 난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만하라고. 그래, 엄마 서운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좀 아니잖아? 지금까지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엄마가 해달라는 거다 해드리려고 했어. 근데 이게 뭐야? 나도 서영이랑 힘들게 돈 모으고 빚 갚으면서 쪼달리게 사는 와중에도 엄마가 은근히 갖고 싶다고 티내는 것들 내 손에서 다 해드리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당연한 듯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얘기하면 나도 힘들어. 너 지금 엄마한테 화내는 거냐? 응, 이번 한 번만 화내려고. 도저히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어.
우리가 집에 돈을 쌓아두고 사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돈도 나냐고. 솔직히 부모라면 아들이 빚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오히려 더 챙겨주고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하는 거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나 정말 힘들어 미치겠어. 정말 제발 이젠 그만하시라고요. 하자 시어머니 깜짝 놀라셔서는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저도 순간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한 번도 남편이 엄마한테 화내는 것을 못 봐서 제가 더 민망했는데 속은 시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어머니의 행동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저 복이 뭐였는지 아들을 잡더군요. 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네가 이 정도 해주고 지금 뭐라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 하시면서 갑자기 주저앉으시더니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갈 줄은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그렇게 세게 나갈 줄 몰랐었고요. 그래서 남편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사드리려고 했다고. 그런데 시어머니의 요구가 계속 늘어났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저와 대판 싸우게 된 것이었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 아, 나도 내 가정을 책임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세게 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양쪽 다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힘들었던 걸 물건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했고 남편도 예전에 속썩인 거 미안해 했었는데 때마침 어머니가 바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처음에 한두 개 해드릴 땐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바라시는 어머니 때문에 이사단이 나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과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고 계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정이 생겨서 이제는 노력하지 않으면 같이 살기 힘들어요. 저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생활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유지하기 힘들다고 봐요. 어머니도 이제 이 사람 잘 살기 바라신다면 더 이상 떼쓰는 애처럼 하지 마세요. 저도 이번만 이렇게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 사람 저 없으면 안 되는 거 어머님이 더 아시잖아요.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하자 시어머니, 저라도 당신을 보듬어주고 이해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한다는 말이 이래서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하나 보다. 난 적어도 네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나서서 아들놈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만 뭐라고? 네가 지금 이 시애미 가르치려고 들어? 협박이라도 하는 거냐?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발 정신 좀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 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님이 느낀 게 협박이고 제가 가르치려 했다고 느꼈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 사람 모르게 친정에 이렇게 사드렸다고 하면 어머니 이해해 주실 건가요? 해봤더니 시어머니 어쩜 이럴까 싶더군요. 아니 출가여인이 왜 친정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사냐? 결혼했으면 친정은 끝이지. 너 혹시 그러면 우리 모르게 친정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러시는 시어머니와 더 이상 얘기도 하기 싫었는데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니 엄마 그만하고 가세요. 정말 내가 이 사람 보기 창피하네요. 하자 시어머니가 가방을 덥석 잡더니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그걸로 남편 등을 때리는 겁니다.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이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자기 엄마 팔을 잡더니 마구잡이로 끌고 현관 쪽으로 나가더니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났지만 옆에서 보고 있자니 그래도 부모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남편도 지칠 대로 지쳤나 보더군요. 시어머니 남편의 행동을 보고 더 이상 당신도 안 되겠다 싶은지 막말하고 가더라고요. 다신 보고 살지 말자고 하면서 대문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문을 닫고 가셨어요. 듣던 중 어찌나 반가운 소리인지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말을 잘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 지금 시어머니 안 보고 지냅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부딪혀야 상황이 정리되는구나 라는 현실이 느껴지며 씁쓸하더군요. 남편은 저 모르게 친정에 김치냉장고를 하나 장만해 줬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친정에 신경 써주는 것은 고맙지만 저는 어쨌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안 보고 살 겁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 가족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